반갑습니다. 픽풀맨 스피더입니다. 오케이. 구독자님이 얼마 전에 URL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주차가 돼 있는 차 경찰들이 차 빼는 방법? 그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오늘 좀 해보려고. 아 그래요? 보통 수동으로는 가능은 할 수도 있대요. 근데 완전히 차를 잘하거나 운전을 잘하는 전문가들은 오토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차에 제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. 네. 여기 있는 차를 빼는 거예요. 아 이거 네 제가 이거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. 이거예요. 여기는 꽃가루를 놓고 했는데 좁잖아요. 앞에가 잘 안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게 되나요 근데 실제로? 되니까 했겠죠? 아 그래서 되니까 했겠죠. 아, 네. 수동차인데 오토는 네. 거의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될 거예요. 가능해요? 해봐야죠. 해보신 적은 없죠 이런 걸? 네 해본 적은 없어요.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차를 빼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? 네 한번 해보세요. 제가 한번 직접 타서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볼게요. 어 이거는 근데 못 뺄 것 같은데? 이거 이거 아예 없는데? 공간이 아예 없는데 이거 어떻게 빼? 후방이 잠깐만 해볼게요. 야 이거 못 뺄 것 같은데 내가 해볼게요. 아 저도 운전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띡띡띡이 없어. 그냥 계속 띠인데. 어 차 닿았죠? 아씨 아씨 아 이거 안 돼 안 돼. 이거 안 돼. 다시 더요. 이거는 지금 빼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리고 이미 뒷차에 닿고 이거를 그 영상처럼 이렇게 한 방에 나올 수가 된다고 봐야죠. 된다고 봐야죠. 네. 그러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이거 직접 타서 네. 어떻게 빼는지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 와 씨, 이걸 뺀다고? 아니 아무리 이렇게 틀어도 각이 안 나오는데? 편집 좀 해주세요. 지금 이제 하실 건데 지금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셨어요. 이거를 한 번에 나오는 거잖아요. 네. 한 번에 해주세요. 나는 난 안 될 것 같아. 해볼게요. 예, 예. 말이 안 되는데 나올 수가. 대박! 대박! 야! 이거 남았어! 앞에! 되네요. 와 대박이다. 어 내가 지금 여기 보여? 닭살? 닭살 보이냐 이거 찍혀? 어 아니 이걸 어떻게 빼요 이거를? 어차피 오토 거기서 이제 수동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 수동으로. 근데 오토도 가능은 해요. 아니 근데 거기 써있긴 네. 했어요. 오토도 가능은 한데 네. 거의 못한대요. 그 오토는 그래서 일부러 오토를 했거든요. 됐는데? 처음 해보신 거예요? 네. 아 이거 인기가 더 올라가겠는데 제 말도 안 다음에 뭐 더 어려운 거 있으면. 아 어려워? 아닌데 너무 거만하신데 댓글 달아주세요. 그 혹시 뭐 시키실 거 있으면 되게 어려운 미션 있잖아요.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다 찍혀놨다가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